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는 가련노인복지관 상반기 이용자 간담회 사회를 맡은 이현정 사회복지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르신들과 대면으로 만나뵌 지 벌써 3개월째 접어들어 가는데요. 소규모 프로그램의 운영 재개로 대면으로 만나뵙고 있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만나뵙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저희 복지관은 1, 2회 관내 소독 및 프로그램 실은 수시 소독과 환기를 진행하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어서 코로나19의 안정으로 어르신들과 대면으로 만나뵐 날을 기다리며 저희 가련노인 복지관은 방역 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간담회 순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회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그리고 공지사항, 다음으로 손진호 관장님의 인사말과 이어서 질의응답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상반기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은 미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경로식당은 주 1회 대체식 배부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고 물리치료실과 체력단련실, 비대면 운동영상 제공을 통하여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운동기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년사회화 교육 소규모 프로그램 및 비대면 강의 진행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요. 현재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24개의 과목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면 프로그램은 20개, 비대면 프로그램은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습실은 9과목, 정보화실 4과목, 서예실 7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규모로 운영됨에 따라 1인 1과목 제한 신청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인원 미달인 과목에 한하여 추가 접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복지관 1층 상담실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대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요가, 남성 요가, 에어로빅, 벨리댄스 총 4개의 과목이 진행 중에 있으며 본 복지관 카카오 채널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이 현재 가련노인복지관 유튜브 채널이고요. 가련테레비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톡 채널이고요. 요 카카오톡 채널은 현재 복지관 입구에 배너에도 세워놓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친구 추가 눌러주시고 정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만족도 조사 보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복지관이 부분 개관을 진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실시된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년사회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만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부분 개관 재개부터 실시한 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5월 17일 월요일부터 5월 31일 월요일까지 총 11일 동안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 총 74분의 어르신이 참석해 주셨고요. 강의실별 수강 과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한글교실, 중국어, 일본어, 영어 초급 등 총 9개의 과목이 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에 조사에 참석해주신 인원은 총 29분이셨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점수 5점 만점에 4.4점으로 매우 만족이 62%, 만족이 31%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실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정보화실은 컴퓨터 중급, 컴퓨터 심화, 프로쇼, 파워 디렉터 총 4개의 과목이 진행되었고요. 이에 15분의 어르신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점수 5점 만점에 4.5점을 달성하였고요. 매우 만족 53%, 만족 47%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서예실입니다. 서예실은 한문서예, 사군자, 추사체 등 7과목이 대면으로 운영되었고요. 이에 따라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어르신은 30분이시고 만족도 조사 결과로는 평균 점수 5점 만점에 4.7점으로 나타났고 매우 만족 77%, 만족 23%로 나타났습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조사로는 교양을 쌓는 데 도움이 되었다가 34%로 1위로 나타났고요. 취미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가 25%로 2위, 여가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가 20%로 3위에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관 내 강의실 비품 사용에 대한 편리성에 대한 조사로는 평균 점수 5점 만점에 3.17점을 달성하였고요. 매우 만족이 32%, 만족이 57%, 보통이 7%로 1, 2, 3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냉난방 시설의 적절성에 대한 부분은 5점 만점에 4.3점으로 매우 만족 39%, 만족 57%, 보통 4%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교육 행사에 대한 홍보성에 대한 조사로는 평균 점수 5점 만점에 2.9점으로 나타났고요. 매우 만족이 24%, 만족이 59%, 보통이 12%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직원들의 안내 및 친절도에 대한 문항에서는 평균 점수 5점 만점에 4.3점을 달성하였고요. 1위 매우 만족으로 45%, 만족 49%, 3위로는 보통 4%를 달성하였습니다. 이후에 건의사항을 적어달라는 문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강의실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실 조사 결과로 바둑이나 장기판, 여가 시설에 대한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고요. 스마트폰 수업을 개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실은 포토샵 강의가 저희가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미진행되고 있는 강의로서 재개설을 희망하시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우쿨렐레 와 비슷한 음악 프로그램 개설을 희망하시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키보드가 올라가 있어서 책을 놓기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서예실의 경우는 프로그램에 복수 신청이 가능하도록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화장실 내 칸마다 휴지를 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정보화실에 파워포인트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현재 국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1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어르신 한글교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목요일 9시에서 11시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2층 학습실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추가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별 모집 인원 초과 시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1층 사무실로 회원증 지참 후 방문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과목 2분기 수강 신청 안내입니다. 정보화 과목 1분기 수업이 6월 말일자로 종료될 예정이고요.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수업에 대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시는 6월 21일 월요일부터 6월 25일 금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회원증 지참하셔서 1층 사무실로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스마트폰 과목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 사용 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종이컵 사용은 금지되고 개인컵 사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음식 섭취 및 물 이외에는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마스크를 코 아래에 착용하시거나 턱스크, 턱에 거는 등으로 착용해주시는 것은 현재 지금 실내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 3회 이상 적발 시 퇴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열 및 이상 증세 발생 시 복지관 방문 전에 복지관으로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라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실 경우에는 복지관에 사전 연락 및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현재 지금 프로그램 신청해서 듣고 계신 어르신들이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이신데요. 프로그램 신청하시고 무단결석 3회가 되실 경우에는 자동으로 제명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회원교육을 들으실 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석 시 복지관으로 미리 연락하실 경우에는 최대 4회까지 인정을 해드리고 있으나 어르신들이 강사님께 개인적으로만 전달을 하고 계셔서 담당자인 저에게까지는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결로 인정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 담당자를 통해서 직접 전달을 부탁드리고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라서 이상 증세로 인한 결석은 공결로 인정해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달해드릴 공지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저희 손진호 관장님께서 인사말 진행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발현 노인복지 현장 손진호입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가 아직 정리가 안 된 단계로 저희가 이제 많은 예방 접종을 함으로 점차 이제 확대돼서 운영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또 현재까지는 아직 확진자 현황이 줄지도 않고 뭐 증가했다가 좀 감소했다가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 예전처럼 어르신들이 즐겁게 마스크 벗고 복지관에 와서 프로그램도 듣고 식사도 하시고 정담도 담소도 나누시고 이런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이용자 간담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 아니면 이용하시는 뭐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은데 지금 시국이 메이치 않아서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어르신들 복지관 이용자이지만 이용을 못하고 계신 우리 회원분들도 건강하시고 실제 평일날까지 항상 건강하시고요. 제가 아까 각실별로 만족도 조사에서 나왔던 건의사항을 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드리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한번 또 들어보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별에서 이제 건의사항이었는데요. 바둑 장기판 설치 원합니다. 저희 복지관이 지금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2층에 바둑 장기실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저희가 지금 정부 방역 수칙에 따라서 바둑실은 미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운영으로 지금 바둑실은 지금 잠금 상태로 되어 있어서 아마 어르신들이 모르고 적으신 것 같은데요. 바둑 장기실을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풀리게 되면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수업 개설 희망. 또한 지금 현재 스마트폰 수업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우쿨렐레 등 음악 프로그램 개설 희망 또한 원래 있는 과목인데요. 다 지금 원래 있던 과목에서 지금 못하는 이유는 코로나 방역수칙에서는 비말이 튀는, 그러니까 노래교실이라든지 활동성이 강한 강당에서 움직이는 체조, 운동 프로그램들을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저희 복지관이 원래 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이것 또한 이 코로나 방역수칙에서 이 프로그램이 허용됐을 때는 당연히 이 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정관실에 지금 책상에 키보드, 이게 2인용 컴퓨터 책상인데요. 1인용은 저희가 키보드가 밑에 있는 걸로 구입을 했었고 2인용은 이렇게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 컴퓨터 책상이 그렇게 와서 아마 좀 사용하시는데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보드가 밑에서 슬라이드로 되어 있어서 빠져야 위에서 교재를 보면서 수업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또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예산 부분을 허용해서 점진적으로 좀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실에서 프로그램 복수 신청 가능하도록 희망함. 이 프로그램 복수 신청은 예전에는 됐죠. 됐는데 지금 1인 1과목을 한 이유가 지금 코로나 10인 미만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듣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분이 여러 개 과목을 들으면 그 작은 인원 중에서도 오고 싶어도 더 못 오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 한 분이 한 3, 4개 과목을 들어버리면 한 분이서 다른, 그러니까 4명이 들을 수 있는 거를 혼자서 듣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가 다 열렸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신경 안 쓰지만 지금은 10인 이하의 소규모 프로그램만, 프로그램도 일부만 운영이 되다 보니 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드리고자 1인 1과목으로 제안을 했고요. 이것 또한 방역수칙에서 좀 더 확대가 된다면 예전처럼 다시 중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회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화장실 내 칸마다 휴지를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휴지를 넣는 작업을 진행해서 안으로 다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다. 컴퓨터 시에 이거 이 부분도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이라는 게 아무래도 듣는 인원이 혼자 그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몇 분이 수요 조사를 분명히 저희가 하겠지만 요구가 있고 그 최소 인원이 있어야 이 프로그램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 욕구 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이제 건의사항이 이제 온라인하고도 이렇게 구두로도 들어왔었는데요. 서예실에 의자가 낮아서 좀 불편하다. 근데 이 의자가 예전부터 쓰던 거라
저희가 의자가 통상적인 이런 접이식 의자는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 앉아 계신 그 아만색 의자랑 우리 지금 거기 서예실에 있는 핑크 색깔, 예전부터 서예실에 있던 의자죠. 그 높이는 거의 동일한데 완전 다른 종류의 의자를 구입해야 되는 문제라 생각보다 이제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이것도 단기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장기적으로 좀 봐서 어떤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이 부분도 한번 조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 아까 그 만족도 조사에 나왔는데 프로그램이 저희가 10인이야. 프로그램이 개설되다 보니까 전체 저희가 회원 등록위원이 4천 몇 명이에요. 왜 전화를 안 했냐라고 많이들 4천 몇 명한테 저희가 전화를 드리기는 솔직히 힘든 부분이라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카카오 채널,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이제 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정보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이번에 문자는 한번 전화는 일일이 못 드려요. 왜냐하면 4천 분한테 일일이 전화 드릴 수 있는 우리 그게 안 돼서 문자는 이제 수업 들었던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좀 대량으로 하고 아무래도 현수막 게시하고 이런 부분이라 일일이 전화를 못 드린 점 좀 양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공지사항이죠. 지금 언론에 백신 접종을 하면 복지관 이용을 할 수 있다. 뭐 계속 나오죠. 경로식당도 이용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은평구의 관내 시설들도 이제 접종자에 한해서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개설됩니다. 개설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복지관 또한 7월부터 9월 신청 안내인데요. 중요한 핵심은 한 가지예요. 지금 현재는 복지관 회원 중에 백신을 1차, 2차가 있죠. 일단 1차 무조건 백신 접종 하셔야 되고 하셨는데 접종 후 14일 이후 지나신 분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신청할 때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나신 분은 접종 증명서를 발급해줘요. 접종 의료기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온라인에 가면 나 1차 맞았다라고 증명서도 나오고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은 질병관리청이라는 걸 딱 하면 저는 2차까지 다 맞았거든요. 예, 증명서가 있어요. 그 증명서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1차 맞았으면 1차, 2차까지 맞았으면 2차 스티커를 휴대폰에 이제 붙여드릴 거예요. 지금 스티커 제작 중인데 그거는 은평구 관내에 구립 복지관 6개, 시립 하나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스티커는 어떤 복지관이든 한 곳에서만 그 스티커를 부착하시면 다른 복지관에도 회원으로 많이 되어 계시잖아요. 가련도 있고 불관도 있고 가까운 뭐 시립도 있고 있으면 저희 복지관에 오셔서 프로그램들 신청하시려고 스티커를 휴대폰에 저희가 붙여줬어요. 그럼 다른 복지관에 가서 나 이 수업 들을래? 하면 접종 증명서 주세요 안 하고 나 이거 가려서 받았어 라고 하시면 그게 인정이 되니까 거기서도 아마 바로 그 접종 확인으로 인정돼서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언제 하느냐 이게 1차 먼저적으로 6월 21일 날 오픈이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21일 날은 1차 백신 접종 받으시고 14일이 지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과목인데 요가 1. 요가, 저희 복지관 요가 1이 있고 2가 있거든요. 혹시 가실 때 프로그램 시간표를 보셔도 되고, 홈페이지에도 저희 시간표 나와 있고, 아니면 사무실로 문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 요가, 아까 나왔던 우크렐레, 기타 교실, 일단, 개설 6월 21일부터 저희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진행이 되는데, 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16일까지, 그래서 또 인원이 많으면 저 기간 6월 9일부터 16일 안에 신청만 하시면 컴퓨터로 프로그램 추첨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인원이 정원보다 많다면 추첨이고 정원에 있으면 그냥 다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는 18일 날 통보를 하고 21일 월요일 날 첫 번째 수업이 있는 분은 그때부터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2차가 또 오픈이 돼요. 7월 1일부터 뭐냐면 6월 21일은 1차 접종이죠. 근데 7월 1일은 2차 백신까지 접종 후 14일 경과하신 분들은 1, 2차 다 맞으신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더 오픈이 1차 벌써 오픈됐고 2차는 국합기공 베리댄스 매트 체조, 양생체조, 노래교실도 열리고요.
오카리나, 동동구 밴드 전주 줌바 댄스, 에어로빅, 라인 댄스, 웰빙 댄스. 예전에 강당에 했던, 우리가 열리지 않았던 과목들이 다 열리게 돼요. 거의. 그래서 신청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3일. 1차가 끝나고 2차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잘 모르겠다. 모르시면, 전화번호 있듯이 357-2640 저희 복지관이에요. 복지관에 문의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백신을 맞으셔야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기존의 거는 하고 있는, 지금 저희가 개설되어 있는 거는 백신 접종과 유무와 관계가 없어요. 없이 이제 비말이 튀지 않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백신 접종과 관계없는데, 추가적으로 6월 21일부터 개설되는 과목들은 백신 접종을 하셔야만 이 과목을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아직 안 맞으시거나 하실 때는 추가적으로 좀 백신 접종을 하시고 하시는 게 아무래도 본인도 지키고 타인도 배려하고 이제 복지관 이용하실 때도 훨씬 좀 자유롭게, 아마 정책이 그렇게 변하고 있고, 지금 관내에도 이제 아무래도 좁은 공간, 아니 밀집된 공간에 이제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고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하나가 있어요. 예전처럼 그럼 정원이 50명이냐, 요가 뭐 이런 거 할 때. 이게 지금 정부 지침에 내려온 게, 2차 접종금은 원래 다 이제 인원 제한 없다고 하는데, 인원 제한이 있어요. 동시간 때에 복지관 안에 100명 이내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동시간 때, 9시에서 10시에 100명, 직원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강당 수업을 50명, 60명 해버리면 다른 수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열렸을 때 특별한 다음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정원의 50% 정도로 갈 거예요. 강당 수업은 50분이 했으면 25명 정도로 접수를 받을 거니까, 뭐 어차피 빨리 한다고 해서 1등 접수하신다고 해서 신청되는 건 아니니까 이 기간 내에 맞춰가지고 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평소에 프로그램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혹시라도 우리가 유튜브 올려서 보시는 분들도 좀 저희 회원분들한테 많이 홍보, 열린다 현수막도 게시하고 할 거지만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지금 뭐 한국 서예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인원이 약간 위로 지금 다 50%로 잘라 10인 이하로 맞춰놨잖아요. 학습실 같은 경우 저희가 최대 30명까지 올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10인 이하의 방역 지침 때문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도 학습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서예실도 더 늘어나는데, 문제는 그 늘어나시는 그 인원은 똑같아요.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이 늘어나는 거지, 미접종 하신 분들은 더 추가적으로 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예방접종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복지관 이용하시는데 불편함 없고 예전처럼 또 즐겁고 복지관이 막 박자지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복지관은 특히나 19년도 10월부터 저희가 청축공사 했잖아요. 청축공사에서 10월부터 문을 닫아서 어떻게 한 20년 2월달에 오픈하려고 딱 일주일 열었다가 코로나가 와서 다시 문 닫고 쭉, 지금 오늘 여기 오신 분도 있지만 강당 거의 처음 오셨을 거예요. 예전에 기둥이 뜬 2층 강당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고, 하여튼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저희 복지관에서 즐겁게 재미나게 그냥 왁자지근하게 갇혀있던 거 한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많은 분들 모시고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 시기적으로 그 상태가 허락이 안 되는데, 그래도 오늘 찾아주신 어르신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동영상으로 올라갈 건데 이걸 보시는 분들도 건강하시고, 프로그램이 일부 다시 확대돼서 열리니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프로그램 들으면서 다시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